테일러 스위프트 대상, 카디비 카밀라 카베요 등 여성 아티스트 선전, 2018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은 방탄소년단.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유튜브 캡처, 서울 등 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등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그룹 최초로 미국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9일 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공 연장에서 열린 2018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부문에는 카디비, 아리아나 그란데, 데미 로바토, 션 멘데스 등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후보로 올랐으나 방탄소년단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영국 O2 아레나 공연 때문에 이날 시상식에 불참한 방탄소년단은 영상을 통해 소감을 전했다. 멤버들은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상을 받게 돼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며 현재 북미 투어를 마치고 유럽 투어를 위해 런던에 있어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팬클럽 아미 여러분께 고맙다며 많은 사랑과 응원 보내주 시고 특별한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 그래미 뮤직 어워즈와 함께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힌다. 테일러 스위프트 2018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대상 AP는 연합뉴스 올해 시상식에선 여풍이 거셌다. 테일러 스위프트, 카디비, 카밀라 카베요 등 여성 아티스트들이 주요 상을 휩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대상 격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비롯해 올해의 투어, 페이보릿 팝, 록 여성 아티스트 상을 받았으며 신보, 레퓨테이션, 리퓨테이션으로 최고의 앨범에 선정돼 4관왕에 올랐다. 카밀라 카베요는 세계를 라틴 열풍에 빠뜨린 곡 하바나 HAVANA로 신인상과 페이보릿 뮤직비디오, 페이보릿 팝록 상까지 3개 트로피를 차지했다. 카디비는 페이보릿 아티스트 랩힙합 상을 받고 그의 노래 보다길로 BODAK 옐로우로 페이보릿 송 랩힙합 상을 받았다. 또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하이니스 하이니스로 페이보릿 송솔 아르 카디비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3관왕 AP는 연합뉴스 이 밖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페이보릿 남성 아티스트 팝록는 포스트 말론 페이보릿 듀오 그룹 팝록는 미고스 페이보릿 남성 아티스트 컨트리 는 케인 브라운 페이보릿 여성 아티스트 컨트리 는 캐리 언더우드 페이보릿 듀오 그룹 컨트리 는 플로리다 조르지아 라인 페이보릿 앨범 컨트리 는 케인 브라운 페이보릿 송 컨트리 는 케인 브라운 헤븐 페이보릿 앨범 랩 힙합 는 포스트 말론 비어봉 솔 아르